원디스 파워. 느헤미야 3장 1절로 5절에 하나 원디스. 원디스 파워가 대단합니다. 제가 UFC 이 격투기를 좋아해 가지고 UFC를 보면요. 아주 막 이 저기 사람인가 싶을 정도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의 어떤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을 보려고 하면 UFC를 봐야 돼요. 이 UFC 중에서도 보면요, 선수들, 유명 선수들이 많아요. 하위라든가. 이런, 선수들, 한번 뛰었는데, 뭡니까? 이 복싱 선수하고 뛰었는데 아주 몇천억 받았잖아. 맥그레이 같은 애들. 그런 친구들인데, 1대1로 붙으면 다 잘해요. 근데 여러분 한 30명이 붙어버리면 무조건 집니다. 그 사람 무조건 붙었어. 원리스, 하나 되어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원리스 하나가 되지 못 하나가 되면 파워가 엄청나니까 이렇게 전체들 한 번씩 모이는 이유가 원리스 파워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만 공격합니다. 다른 데는 공격 안 해요. 우상 숭배하는 데는 공격 안 합니다. 교회만 공격해요. 귀신 섬기는 이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3단체 공격 안 합니다. 잘 뭉치도록 전 세계를 뭉치도록 놔둡니다. 왜? 자기 시기대로 다 하니까. 그런데 교회만 자기 시기대로 안 하니까 공중원제사하고 세상왕이 막인데 이 사단이 시기대로 안 하고 사단을 욕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반대짓을 하니까 교회만 요것들 교회 요것들 교회. 이 교회만 죽여버리면 지구촌에는 다 자기 거요. 딱 교회만. 그래서 교회를 다 나눠난 거요. 다 잘라난 거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 아무 복음도 몰라. 아무 힘 없어. 하나가 안 되니까 뭐 하나 안 되는 거야. 뭐 각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좀 그래. 민족성이 모래알이라. 이승만 그런 말 했어요. 조선민족은 모래알이다. 각자 놀아 각자. 각자 놀아. 바다에 기어다니 개와 같다. 바다에 기어다니 개들. 막 그러네요. 뚜껑도 필요 없어요. 이런 바다 개 잡아봤어요. 바다에 가면요. 바위 속에 푹 갈치 대가리 하나 꼭 박아 푹 집어넣으면요. 우리 어릴 때입니다. 그럼 개가 한 열 마리씩 물어요. 그럼 바위 털털 털어. 또 집어넣어. 그럼 개가 많은 개들이 있어요. 개당 개. 그것들 개장해 먹거든요. 근데 그걸 털털 그럼 바게트 가득 차요. 뚜껑 필요 없어요. 뚜껑이 필요 없다니까. 왜냐? 잡아당기니까. 나오는 놈이 없어. 나가려면 잡아당기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이. 체질적으로. 사단이 하나 되게 한 것만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해외 가보세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망해요. 세탁소 하는데 이게 서로 막 싸워요. 싸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하면 서로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이런데 한국 사람만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서로 막 싸웁니다. 그 나중에 와이사스 하나 때리는 1달러까지 돼, 1달러. 1달러까지는 같이 싸워, 같이 망해버린 나중에.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둘이 세탁소 딱 쓰면 놔둬라. 저 둘이 다 망한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 비웃는 게 그거예요. 서로 싸우다 둘이가 박치기 하다가 가격 내리고 내렸다. 나중에 둘 다 망해버려. 한국 사람만 그래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막 도와줍니다. 막 도와줘요. 적극적으로 밀어줘요. 한국 사람은 막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요. 각자 싸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원리스로 하나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라. 아멘. 오늘 원리스 오늘 우리 저 담임 목사님 어떻게 안 보인다 하더라. 이 자체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원리스 파워 여러분이요 이 기관도 그 마찬가지. 모든 부서 기관들이 다 제일 중요한 부흥되고 안 되고는 2차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가 되다 하나. 이거 되고 나서 그다음 얘기. 무슨 모임 가면 서로 머리가요. 세계에서 한국 사람 머리가 제일 좋아요. 세 다리 숫자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남북이 합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남북이 합해버리면요. 세계 장악해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IQ 세 자리 숫자 한 구밖에 없다니까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요. 이 잔머리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제 갈라져서 그렇지, 이 잘라서 그렇지, 쓸데없는 허비해서 그렇지, 힘을 합쳐버렸다. 미국도 일본도 게임 안 돼요. 한국 최고라니까 세계에서는. 그런데다가 믿음 좋지, 교회 제일 많지, 십자가 제일 많지. 이거를 못 받는 이름이죠. 이거 막 잘라. 다 잘라, 그냥 다 잘라. 반쪽하려다 또 잘라, 또 반토막 다 내놔. 완전히 그냥 형태를 지금 못 알아보도록 만들어놔버렸어요. 한국이 형태가 없다, 지금. 정체성이 없어버렸어요. 자, 이런 때에 우리가 가야 될 제목이 뭐냐? 원리스입니다. 아멘. 원리스가 돼야 파워가 나와, 힘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야 되냐면, 어떤 인격이 되어야 되냐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이거 우리 다 하나 되자. 구역이 하나 되자. 아멘. 그 전도에 우리 하나 되자. 이거 하나 되게 하도록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 주인공이에요. 회장이다 부회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데 애 쓰는 사람. 밥을 산다든가, 전화를, 카톡을 한다든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 축복을 해주세요. 화평케 한 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반대가 뭐요? 이간시켜. 계속 부정적인 말에, 이런 말처럼 막 계속 잘라놔. 난도질에 토막 다 내놔. 전도회가 안 돼. 구역이 안 돼. 구역장에 떴더라, 저 떴더라, 막. 저 전도사님 떴더라, 목사님 떴더라. 부정적인 말 다 해놔가지고, 이게 완전히 막 은혜가 안 돼 갈라. 누구예요? 사단 소속이. 사단 신분한 사람이 하나 안 되게 만드는 무조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그냥 안 돼요. 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힘써 지키시 바랍니다. 이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 막 지켜야 돼요. 하나 되게 해서. 어디 가든지 그거 하세요. 회사 가서도 회사 막 부장, 상무, 뭐 직원들, 과장, 부장, 막 사이에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거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면서 피스메이커 하세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하나 된, 어떻게 하느냐, 하나 되게 하는데 앞장서야지. 거기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싸우고 분쟁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같이 망해요.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자. 그런 신앙, 인격.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막 영원히 축복버려. 영원히 축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사 가든지, 직접 어디 모임 가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는데. 그런 사람을 저는 그런,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우리 전도촌에 살아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꼭 이렇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넓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안에는 음주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난 위에 바라보고 위에 바라보고 사람 난 눈치 안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 무슨 사람 하나도 없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니까. 둘 우리 사람도 그 내가 아쉬운 사람 지구상에 없어. 맞지요? 안 맞아요. 장로님 말해봐. 내가 사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죠? 내가 뭘 두려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나는. 눈치 보는 거 없어요. 나는 막, 말,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탁탁탁탁 해버립니다. 그것도 바로 해야, 할 말 할 때 해야 하나 됩니다. 무슨 구시구시구시라고, 구시구시한 눈치 보고, 그거는 하나 안 되는 거요. 칼같이 할 말을 바로 하고, 그래야 하나 되는 거요. 틀린 걸 왜 맞다 합니까? 틀면 틀려야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그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 나를 축복하시고 내만 최고 편안한 내 영혼 평안해. 너무 머리 너무 잡버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머리 막 싸운다고 볼지 아파. 막 돌려. 잠 못 자. 하나님이요 사나이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편히 못 자면요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 하고 싶은 대로 못 다, 가고 싶은 못 가고 하고 싶은 못 해요. 자, 우리가요, 오늘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예화를 하나 들면, 두 남자가 탁, 꽃집에 가서 꽃을 샀어. 이랬어요. 야, 이 꽃을 말이야, 주는 사람이 행복하겠어, 받는 사람이 행복하겠어. 그 둘이서,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 그 비슷비슷하지요?
박사님 행보할까? 소리속 다 결론이 안 났어. 그래가지고 다투다가 꽃집에 주인에 한 물어보자 그러면 꽃집에 다시 갔어요. 아저씨 꽃을 주는 사람 행복하겠어요? 파는 사람 행복하겠어요? 그래 물으니까 이 꽃집 주인이 하하하하 파는 사람이 행복하지. 자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시다. 우리 모두는요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 나 행복합니다. 나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언약 제대로 잡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몰라서 그렇지 내 행편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픈 환경에서도 바울보다는 덜합니다. 바울은 쇠고랑 차고 감옥에 앉아있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아십니까? 흙더미입니다. 흙더미. 내가 가봤다니까 2000년 전 감옥. 거기서 뭐라며 항상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 가진 사람 다 너무 섣버렸어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회사일이고 너일이고 내일이고 넘어섰어요. 그 위에 넘어서. 보기가 아닙니다. 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우리가 뭐요? 복음치유와 24제자라는 그런 언약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치유가 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치유됩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정말 이 훈련 받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내가 힘이 솟아나. 2부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2부 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래 새 가족이 왔는데 우리 새 가족 몇 번 한 세 번째 왔는데 침략이도 참석해서 침략이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고 술을 끊었다. 그렇게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히 술 주중뱅이가 술을 그날로부터 술을 끊어 술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 여기서 뭐예요? 감사가 나오죠. 여기서 기쁨이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게 뭡니까? 언약 의정송을 달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교회가 지금 2, 3절자를 살리고 여러분이 지금 뭐 우리가 이 지역보험, 민족 세입보험 아무리 떠들어도 예원 교회가 원리스 안 되고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관들 모든 부스가 교회 전체가 다 원리스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파워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되도록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요 믿음에 뭐 해도 도전해야 돼요. 계속 도전. 그 담임 목사는 뭐 해야 된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단의 공격을 막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설교를 일반 목사들보다 좀 세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다 졸아본다니까요. 나도 물 흐르듯이 할 수 있어요.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할 수 있다니까 나도. 그럼 다 졸아버려요. 세상에 복잡한 게 너무 많고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아가지고 부드럽게 안 되니까 더 세게 막. 세상이 시끄러워 우리도 시끄러워야지. 더 세게. 그래서 영적으로 졸지 못하도록. 아멘. 자, 느헤미야 이 3장은 예레미야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일에 참여한 인물들이 쭉 나와요. 이 일에 참여한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이 본문의 의미가 뭐냐?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많았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 혼자 힘을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본문. 느헤미야 혼자 어떻게 합니까? 성벽 재건을 어마어마한 이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원리스 된 힘으로 재건을 완성했다. 예원교회를 누가 합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다 어느 누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원리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시대적 미션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완주자, 직분, 완주자, 전도, 선교, 완주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완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직분제서만 끝까지 직분의 완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 하다 말면 안 돼요. 하다 말면 안 돼. 직분을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선교와 전도에 완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이걸 잡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oneness. 원니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니스 이루어질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느냐. 첫째로 복음의 동력을 의식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동력 의식. 네가 높고 내가 높은 게 아니에요. 낮은 게 아닙니다. 복음의 동력 의식. 자, 느헤미야 3장. 오늘 이 3장인데 이 3장에 보면요. 성벽 재건의 미션을 통해서 영적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영적 메시지. 하나님의 주의 종이 영적 메시지, 성취될 영적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적 메시지. 근데 이것을 이제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 하나님의 메시지 어떻게 이루느냐? 이루는 방법. 이 방법은 하나예요. 방법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이 하자. with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혼자 안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바울도 혼자 안 했어요. 바울은 언제나 같이 했어요. 우리가 너희가 저희가 늘 같이. 그래서 일반 종교는 혼자 뒀다 가야 돼요. 수도원 가도 혼자, 수도원에 혼자 뒀다가 절에 가도 혼자 뒀다가 방 이 조그마한 방에 골방에 갇혀요. 혼자서 한 달 동안 혼자서. 혼자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언제나 같이 함께 더불어. 아멘. 그래서 함께 언제 은혜도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이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 느헤미야 3장 1특별 1절을 보면 3장 1절에 뭐라 합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함께. 함께 일어나. 그래서 함께 일어나.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함께 계속 강조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함께. 언제나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 함께. 로마서에 보면요. 이 로마 16장, 골로새서 4장. 여기에 보면요. 바울이 함께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러한, 이 동역자 명단.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로마 16장과 골로새 16장, 골로새 4장에 보면 명단이 쫙 나와요. 함께 동역했던 명단, 동역자. 왜 이것이 나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이 핵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 함께 했다. 이걸 계속 반복으로 보여줘요. 함께 해라, 함께. 같이 해라.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자가 진정한 리더자다 그랬어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이 미치는 게 아니고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진정한 리더자다. 그죠? 리더하는 사람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은요 선한 영향 입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지치지면 안 돼요. 한 사람 말 듣고 지치지면 안 돼요. 그 선한 영향력, 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복음의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힌 사람. 그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삶이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내가 이 말을 이 사람 신앙에 유익이 되겠나? 이 사람이 그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켜 주겠나?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겠나? 예배 시간 언약을 잡겠나? 나처럼 말씀 성취를 체험하겠나? 그걸 딱 여러분 점검해보면 돼요. 복음의 선한 영향력. 그러면요, 이 사람 말이요, 돌아서고 가서 계속 면에 남습니다. 그 사람 할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동료, 이 목사 말을 하는 것보다도요, 같은 친구 입장에, 같은 장로는 장로 입장에서, 같은 권사끼리 나누는 대화가 더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이냐, 악한 영향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영향에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원리스가 되려고 하면 우리 하나 되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좋게. 좋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자절로 하나가 쫙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 되자고 돼주는 민족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 자체가 그렇지 못돼요. 성령의 세멘트로 확 도배를 안 하면 하나가 안 돼요. 이 모래는요. 세멘 아니고는 안 되거든, 세멘. 세멘으로 콘크리트 했다. 모래 없으면 안 돼요. 모래가 있어 콘크리트 딱 했다. 이거는 막 100년 가도 안 무너진다. 뭐가 세멘트냐? 성령의 역사요.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이 촤악. 절대로 안 무너져. 그래서 세계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한국이요. 국민성은 제일 안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 말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은혜가 많다고. 문제는요, 복음의 분업 정신, 복음의 분업 이 정신 의식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분업.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 3장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반복. 그게 뭐냐면 계속 나오는 게 그 다음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은 이 말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원어에 보면요. 외알이라 하는데 계획과 분담과 책임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은 이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쭉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을 재건할 때 할 일들을 어떻게 했냐? 분담을 했어요. 각자 분담을 다 했어요. 그래서 참 분담을 했는데 맡은 일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지라는 거죠. 분담이란 말은 너 책임져 여기까지. 딱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져라. 그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이 그렇습니다. 너희까지 책임져. 그럼 사역자로 책임을 지어야 돼. 책임 의식이 있어야 돼. 이 책임이 서로 책임을 이게 서로가 이게 분업을 분담을 할 때 이게 원리스 되는 거거든. 지가 다 해갔다.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다 각자. 각자 인격을 존중하고 각자의 그 믿음을 존중하고 자 각자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 탁자 맡기는 각자 하게 해야 돼요. 저는 뭐 이렇게 직분을 맡기면요 간섭 안 합니다. 나는 교육자 해도 1년 내내 안 합니다. 교육자가 다 맡아서 하고 교육자 보고하면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난 하나만 되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라. 딴 교회는요, 교육자들 출근 도장 찍게 돼, 퇴근 도장 찍게 됩니다. 아침에 왔다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일하는 또 사회가 나갑니다. 돌아와서 도장 찍고 집에 갑니다. 그거 딱 찍게 돼 있다고. 전부 다 그래, 회사처럼 그래 돼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왜 없냐? 다락방을 새벽에도 하자면 해줘야 되고, 퇴근하고 밤에 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 언제 도장 찍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줘야지, 서로. 서로 믿어주고, 인격적으로 믿어줘야 그 사역을 되지. 못 믿으니까 출근 도장 찍고, 퇴근 도장 찍는 거잖아요. 이게 뭐 교회, 이게 뭐 회사입니까? 이게 교회가? 하나님 일을 뭐 세상 기준과 합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 기준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섰습니다. 무슨 세상 수준에서 뭐, 교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분업 그렇죠. 촤악 딱 보고받고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뭐 그 말도 못합니다. 교육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뛰고 우리 권사님들 뭐 더 내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은혜가 넘쳐요. 너무 복음의 열정 가지고 순수하게 헌신한 우리 교회만 넘쳐 다 놀래요 다. 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 이 시대에 부른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확신합니다. 아니고는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로가 다 나누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그렇게, 의자고. 그 대신에 뭐요? 맡아서 뭐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용해가지고 요령 피우고 해보세요. 혼자만 망해요. 교회는 나가요. 세이버마리에서 2, 3, 7 나라 살 쫙 나갑니다. 나가는데 본인 잔머리 굴리고 농땡이 쳤더니 혼자만 도태 되는 거. 어느 날 도태도 없어. 안 보여. 그럼 뭐만 남았냐? 우리 교회는 제자만 남았어요. 제자 아니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사람은 견디질 못해. 못 견딥니다. 여러모로 못 견딥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성령의 사람만 남아있어.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평생 사역을 몇 명 했어요? 몇 명대로 계세요? 12명입니다. 12명. 그리고 70인 제자 다 해봐야, 다 해봤자 예수님이 끝까지 키운 사람은 거의 100명도 안 돼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숫자가 적습니까? 그들이 세계복음화했다니까. 바울이 뭐 몇 명대로 계십니까? 로마 16장하고 이거 다 100명도 안 돼요. 이들이 전부 다 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한 명은 교인 천 명도 못 당해요. 일당 백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만 벌리면 메시지 나오잖아요. 입만 벌리면 여러분 뭐 복음이 막 쏟아지잖아요. 여기서는 별말 알고 있지만 나가보세요. 딴 데 가면 우리에게 여운게 어느 그러더래요. 집사님 가니까 전도사님이나 묻더래요. 집사를 보고. 왜 입에서 하도 메시지 잘 나오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들어와라고 나옵니다. 들어와. 여기 이저 3장 5절에 보면은 저쪽 교회 이름이 나와서 곤란하네 이게. 들어와. 더고아입니다. 더고아. 이 귀족입니다. 귀족. 이 귀족 출신 귀족 단체예요. 이 단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귀족이 있었어요. 이 더고아라는 귀족인데 이들은 이들에게 맡겨준 이 지역이 있었는데 그 분업을 줬는데 안 했어요. 참 희한하죠. 귀족이라서나 귀족. 이거라도 안 썼으면 다행인데 귀족 잘 나가지요. 많이 비웠지요. 말 그대로 귀족이면 그때도 뭐 대단한 종교만 안 해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 보면요. 좀 배웠다 한 사람, 좀 가졌다 한 사람, 좀 세상 성공 안 해요. 이 시간이 여호합니까? 안 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이 귀족.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모여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지금 몇천 년 동안 이 더고합니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저주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이 더고와 족속처럼 버리지 마시고 내 생애 최고의 축복 발판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0년도에 직분을 맡아 수고했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노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아멘. 발판 좀 하나님 또 꼼짝 못하도록 또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직분 가지고 증거 만드시기 바랍니다. 꼼짝 못하게 하나님 꼼짝 못하게 어느 목사는 뭐 하나님 보면 막 막말만 했다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남 주위의 사람들 볼 때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딱 직분을 맡다가 헌신하고 나면요 이거는 뭐 그때 비로소 하는 말에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 왜? 모두 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생을 걸은 올인한 것을 아니까. 그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제가 체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정은주 장로, 야 기도, 전도, 교회 헌신에 미친 사람 다 인정해 버린대요. 그 36살 장로 됐다니까 36살에. 36살 장로 됐어요. 그때 장로가 8명 있었는데 아버지 같은 분들이야 다. 다 70 다 다른 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36살 장로 돼. 새파랄까 내가. 유일하게 내 혼자. 전부 다 인정을 해버려. 우리 그때 장로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무기명 투표입니다. 자, 장로님을 뽑습니다. 추첨. 자, 무기명 투표 다 버려. 무기명 투표 해가지고 누구누구 몇 표. 그러면 참석한 전 재직 중에서 3분의 2가 나와야 합격이에요. 무기명 투표 3분의 2 나오겠어요? 그래서 장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 안 뽑는 거 아니에요. 뽑아요. 해마다 안 돼. 안 돼서 끝. 이게 일반 교회의 전략이에요. 장로 안 세웁니다. 장로 세워가 골치 아픈데 못 세워가지고. 멀쩡하게 착한 집사가 장로 되고 나도 사람 변해. 이게 막 그냥 완전히 막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목사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딱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안 세워. 방법, 안 세우는 방법. 무기명 투표의 법이에요, 법. 그런 거 안 세우는 거지. 될 수 있는 무기명으로 하는 거 됩니까? 보통 스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스타 했거든. 그러니까 특출하지 않으면 무기명 투표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고. 숫자 적을 때는 몰라. 이 정도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어느 장로님, 어느 뭐 장로 되기 바랍니다. 안 나옵니다. 반도 안 돼. 반은 무슨 반. 반이 되려면 특출하게 뛰어야 돼요. 막 전부 다, 와, 주장, 이 정도 돼야 돼요. 그것도 막, 교회, 순수하게, 교회, 복음을 위해서, 교회 전도를 위해서, 기도 운동, 부흥 운동, 헌신 운동, 그게 막 특출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엄청 목이 힘줍니다.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장로석이 얼마나 높았냐면요. 이 강회장에 있으면, 우리, 내가 수영료가 장로 때, 장로석이 쫙 높이져가, 교인들 다 보이도록, 똑! 이래 앉았대, 8명이. 그래, 그걸 앉았는데, 이게 장로가 졸았다. 이 골치 아픈 게 보이잖아요. 그래, 뒤에서 맨날 때리는 게 일이었다니까. 수시는 게 일이었다. 발판 되기 바랍니다. 직분이 늘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제 간증, 제가 체험한 거예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처음 듣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체 다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가서 그랬다 하잖아요. 수영록에 가서 정은주 목사님 장로 때 어떤 분이었습니까? 물었더니 백스코 그 WRC 할 때 사다 갔대요. 가서 물으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전설적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다 전설적 인물 되기 바랍니다. 이야, 그 장로님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했지. 그 집, 저 집사님, 이 교회, 우리 기관 부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했지. 그 부수에서는 다 알잖아요. 부수면 안 좋아하세요. 다 놉니다. 다 합니다. 나중에 다 위에, 다, 주, 하나님이다.
사람이 알면요 하나님도 알게 되죠. 하나님 사람 아는데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지.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군, 신, 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애비는 애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아멘? 하나님 장로는 장로답게, 군사는 군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아멘? 우리 청년들은 청년답게, 아멘? 청년답게, 노래, 청년답게 생각하고. 우리 대학생들 대학생답게, 우리 중고등부도 중고등부 참 대단합니다. 자네들 공부한다고 지금 스트레스 만땅인데 지금 여기 앉아있다 지금. 쟤들 하나님이 진짜 지혜, 총명, 창조적 지혜 안 주면 쟤들 지금 세상 애들 못 이겨요. 우리 렘넌트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도 한 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렘넌트 얘들이 렘 진짜 우리 주일학도 있지만 얘들이 중요하거든요. 인생의 갈림길을 돼 있단 말이야. 얘들.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얘들에게 지혜를 줘. 창조 지혜를. 얘 공부할 시간 지금 교회 앉아 있다니까. 하나님 그 공백 기간 하나님 채워주셔야지.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창조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 섬유되게 해야 주옵소서. 기능 섬유되게 해야 주옵소서. 문화 섬유되게 해야 주옵소서. 섬유 왜 못됩니까? 맨날 남 심부름을 하고 쫄다고 할래요? 섬유되게 해야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내 믿음이 이긴다 그래요. 믿음이. 실력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빽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 이겨.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주일날 종일 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 애들 먹고 공부할 동안에 애들 지금 훈련 간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덜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잘한 게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 나는. 나는요 공부도 잘한 것도 없고 그냥 막 언제나 우유부단한 대강 그냥 그래야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 한 게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라 사나 교회 붙어 있었어요. 한 주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하가 없어도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3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니까. 아 군대 가서 보통 신앙생활 못해요. 남자들 그렇잖아요. 잘하다도 가면 많이 땡땡이 치잖아요. 이 분위기가 순복음제의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건 뭐 그냥 3년 동안 방언만 했다니까. 3년 동안 성경 읽고 3년 동안 기도만 했어. 기도만. 자, 이렇게 만들어보대 하나님이.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요. 정말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시대의 인물 나올 줄 믿습니다. 렘넌트같이. 남는 언약 잡고 렘넌트처럼 살아라고. 아멘? 그 일반 애들하고 달라야 돼요. 노는 게 달라야 돼요. 일반 애들하고 친구들 볼 때 얘는 우리하고 좀 달라. 얘는 우리하고 좀 달라. 내 친구들 병원 원장들 몇이 있고요. 죽마고들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들 만나가 오랜만에 몇십 년 만나가 식사 뭐라 하는지 아니? 은주는요. 우리가 같이 이래 있었지만은 은주 좀 달랐어요. 그 소리를 친구들이 한다니까요. 지금도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걔들이 노는 거 내가 달랐다니까요. 걔들 같이 친구 친한 친구예요. 같은 죽마고 친한 친구인데 노는 건 달랐어요. 저거 나쁜 짓 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저거 술 먹고 이거 나는 그런 거 근처도 안 갔어요. 같이 있는다. 아, 너거는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신분 아니에요. 나는 누군데? 그래도 예수 안 믿었거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르지. 노는 게 달랐대. 그지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누구요? 나는 렘넌트인데 라는 정체성. 렘넌트는 언약 잡고 자라는 아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곱 렘넌트 어려서 요셉이 어려서부터 말하는 사무엘이 아버지 엄마도 없는데 사무엘이 성진에서 혼자 자라는데 언약 잡고 자랐어. 달라요. 노는 게 달라요. 다릅니다. 렘넌트 닿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자 위치였어.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생긴 거 다르지, 성격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지,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wrong하고 different하고 단어가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멘?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내게 준 환경 따라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늘 영계 모든 성도들 주어진 직분에 올인, 정말 원리스 파워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리스 원리스 챌린지 시련입니다. 챌린지가 무슨 말이냐? 도전입니다. 도전. 원리스 챌린지를 실현해야 되는데 제 1, 2, 3, 2 알루티시 응답을 향한 영적 도전의 시간표다. 자, 개인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성경대로 하면요, 여러분 어른들이 시킨 대로 하면요, 감람매지 잡고 가면요,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벌써요, 동네 친구들이, 같은 주위 친구들이 벌써 존경하고 사랑하고 바라볼 만큼 그렇게 딱 돼요, 인물이. 다릅니다. 군대 갔다. 다릅니다. 같은 환경에 있는데도 기대합니다. 기대를 해요. 그런다니까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내가 신앙생활 막 하고 막 군대에서 사령부 내로 태권도 가지고 교본 가지고 가르치고 막 신앙생활 막 하니까 참 너 말이야 앞으로 너 사회 나갔을 때 난 너 어떤 모습이 보고 싶어. 그렇게 우리 고참들이 그런 말을 자주 했다니까요. 노는 게 다르거든. 노는 게. 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요, 달라요. 우리는 언약의 자녀, 하나님 자녀,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렇게 자존심을, 그렇게 성격을, 그런 취미를 만들어버려. 같이 힘쓸 리가 안 해요. 자, 원리스 챌린지입니다. 도전입니다. 개인 도전하는데, 개인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복음치입니다. 도전의 기본이 뭐냐? 강단입니다. 강단. 강단 말씀입니다. 도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뭐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아야 언약을 또 말씀드립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응답이 옵니다. 언약 없이 응답이 없어요. 말씀 속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강단 말씀. 그래서요. 말씀을 잡고 이 많이 알면 되게 똑똑해 보여요. 우리 제가 이렇게 자를 때 우리 아주 잘 사는 우리 사업을 크게 하는 이모부이셨는데 그 이모부가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학교를 문 앞에도 간 적이 없는데 곱하기 일을 다 거꾸로 자기 나름대로 해요. 우리가 하는 곱하기를 안 해요. 이상하게 거꾸로 하는데 할 정도로. 근데 성경을 많이 알아요. 신앙생활 19살 때부터 신앙생활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아요. 사업하다 보면 세무 문제 걸리자 검사 앞에도 가고 하잖아요. 막 세무 문제 때문에 막 검사를 앞에 놓고 설교할 정도로 똑똑하다니까. 검사가 꼼짝 못하고 설득당할 정도로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 누구든지 오면 당해요. 말로 쫙 섬겨 버려요. 여러분요 말씀을 잡으면요 언약 잡으면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 주위에서 이게 영향이 선한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저절로 가게 향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잖아요. 냄새가.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그 강단 언약 붙잡고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 뭐예요? 이 강단 말씀 핵심 뭐예요? 핵심을 말하면 핵심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완전하세요. 더 이상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렇죠. 모든 것. 이거를 여러분 공식적으로 그냥 암송만 하지 마시고 삶 속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삶 속에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늘 고백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여러분 삶 속에 각인돼 각인. 제가 어제 그 뮤지컬 이야기하면서 금요일 말 각인이 아니고 각인 2예요. 그게 제목이 플랫폼으로 나와 있다고 플랫폼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 각인이란 것을 각인 이것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분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영적으로 이거는요 성령이 안 가르쳐 주고 깨닫게 안 하면 못 깨달아요. 이거 아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자꾸 여러분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 성령이 열어주셔야 말씀이 꼽혀요. 그래서 앉아가 멍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찬양 부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말씀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정말로 열매가 맺히십니다. 왜냐 시편 23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다. 여러분 목자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목자 돼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리스도가 뭐요? 주인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자,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큰일 났잖아요. 잔치집에서 음식 떨어지면 이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요새 어디야 마켓 가면 되지. 그때 마켓이 있습니까? 포도주 다 망그러 손님 대접하고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많이 먹었는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요. 잔치 중에. 큰일 났잖아요. 급하니까 뭐요? 그 주인이 예수님 어머니에게 야 지금 큰일 났다. 포도주 떠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마리아가 제일 잘 알지. 가지고 간 거예요. 문제를 이제 포도주 떨어졌다. 예수님 포도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낳은 마리아예요. 아마 지금 천국에서 제일 괴로워할 거예요. 낳은 것밖에 없는데 참 신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어? 마리아가 천주교는 신이잖아요. 그 참 입장이 참 곤란할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것밖에 없어요. 낳은 것. 그래서 알잖아요. 하나님이신 줄. 그러니까 문제 해결자인 줄 알고 가져가니까 어머니가 가져오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물 부어라고. 가서 저 물을 가져와. 맹물. 그 항아리를 들고 맹물을 부었단 말이야. 맹물을 하인이 맹물을 부었단 말이야. 갖다 줘. 맹물을 갖다 줬단 말이야. 자, 연회장이 맛을 보고 이야 어떻게 보통은 다 포도주가 좀 질이 낮은 걸 먹고 질이 좀 이 종을 보고 뒤에는 낮은 걸 가져온데 어째 그때는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나? 무슨 말입니까?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뭐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이야기로 들립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거, 여러분 못하는 거, 끝난 거 누가 해줍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가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포도주를 만들어버렸다. 내가 그 가봤대. 가나온인 잔치집 가봐.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다 갈 거예요. 가나온인 잔치집에 가봤다니까. 포도주.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 만들어. 뭐, 아니 뭐 먹다 떨어지면 끝내지. 뭐 예수님 그것도 첫 기적을 그래 행합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마시라고. 더 먹으라고. 더 취해라고. 그렇다고 포도주 많이 마시라고 그 말 아니에요. 부족할 때. 모자랄 때, 떨어졌을 때,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될 때,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해결해 줍니다. 단, 손님으로 모신 사람 안 돼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 연회장은 그 집 주인은 모셔놨어요. 안 되는 거지 뭐. 손님으로 모셔놓으면 안 돼. 주인으로 모셔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인이여 이랬지. 마리아가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렇게 말해. 깊이 생각하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좀 복음을 좀 여러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요? 바라보자 그랬어요. 바라보자. 자, 예수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냐고요?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예요 지금. 얼마나 바라볼 게 많, 다른 거 쳐다볼 게 많, 예수 생각할 시간도 무슨 깊이 생각합니까? 생각도 안 한다면 깊이까지 갑니까? 생각할 시간도 교회 떠나면 끝이야. 나가서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바쁜 대로 정신없이 그냥 살다가 또 옵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강단 메시지도 필요 없고 특강도 필요 없고 훈련도 필요 없고 가치도 못 느끼고 그냥 다녀요. 그냥 안 다니면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냥 교회.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맞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모르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중요성, 훈련의 중요성, 원리의 중요성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무서운 거야. 무서워서 살짝 예배대로 갔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갔다 왔다 갑니다. 신고하고 하네, 신고하고. 안 다닌 것보다는 낫지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다 1순위. 내 삶 속에 1순위다라. 돈이 1순위가 아니고 사람 1순위가 아니고 문제 사건 1순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1순위가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서 3장 11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오. 만유이면서 만유 안에 계시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하신다. 이 결론. 그리스도로 결론 낸 자. 결론.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나, 이 말이에요. 만유시오. 만유의 만유시오. 이 만유. 모든 것 다. 그분 거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완전 결론안이 있어요. 이거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내 인생의 모든, 인류의 모든 만유시오. 이 결론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느냐. 특별 보호합니다. 특별 보호하세요. 특별 보호. 이 렘드 일곱 명 성경이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별 보호입니다. 홍해 앞에도, 사자굴 앞에도, 풀풀 앞에도 특별보입니다. 특별보. 결론 난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보. 예언계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교인 되지 말고 제자 되시 바랍니다.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들. 결론 난 사람들. 두 번째로 도전의 추진력입니다. 도전을 하는데 어떻게 도전하느냐.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 추진력. 이것은요, 어떤 의미로? 새로운 기도 운동입니다. 새로운 기도 운동.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의 시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장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이었어. 사람들 머리 위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위에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옵소서. 성령이 열어주고 지혜 영이라. 성령은 지혜의 영이 지혜의 영.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웃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라 지혜를 주세요. 어? 지혜를 주신다고. 우리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요 지혜의 영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처세 잘합니다. 인간관계 잘합니다. 그러면 사업도 잘하고 직장 인정받습니다. 앞뒤 좌우로 다. 이 성령이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무식한 어부 주신인 뭐 베드로가 무슨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냥 막 아니 이거 2장 1절로 4절 이후로 막 제자들이 싹 다 바뀌어 버렸어요. 막 외치고 막 전하는데 막 15개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죠?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그걸 지상방언이라고 그래요. 영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영어를 쫙 해. 위에서 주신 힘이에요. 그러면 말 다 한 거잖아요. 뭘 못할 게 있겠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신분, 권세, 누리는 배경입니다. 1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나오죠. 1장 3절. 그 다음에 19장 8절. 여기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 본질을 붙잡는 기도예요. 영적 본질. 여러분, 자꾸 신앙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육신적으로 가요. 육적으로 자꾸 이렇게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본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본질을 딱 본질을. 나는 영적인 본질.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질.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뭐라 그랬냐? 전능자라 그랬죠. 전능자. 기도하는 것 더 이상으로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헌신한 것 더 이상으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진표를 바꿔라. 영적 대진표. 삶 속에서 불신자들처럼 살면 안 돼. 여러분은 대진표를 바꿔야 돼. 누구요?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이 누가 바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대진표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진표를 바꾸면요, 백전백승합니다. 대진표를 바꾸면 하나님 하시옵소서. 자, 두 번째로 현장 도전입니다. 현장 도전. 자, 현장의 실상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24제자인데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 이제 그 이 실상을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4차 산업 혁명. 나도 여기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 현장은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앞에 닥치는 지금 앞으로 뭐 몇 년 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내가 볼 때 한 10년 후에는 막 자동차가 날아다닐 텐데 가다가 탁 쏘고 올라갔다 탁 쏘고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신의 여부 10년만 더 사세요. AI 인공지능이 지금 계속해서 이게 어느 정도 발달하냐? 사회 변혁의 주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변혁 주도 기술을 넘어서 과학 기술이 우리 인간 자리 다 차지해 버려.
인간이 할 거를 다 찾아. 저는요, AI가 그 저 새돌이 이기는 거 보고 내가 와, 겁나는 세상이겠구나. 이 새돌이를 이기더라니까. 이게 이걸 보면서 야, 저도 바둑 좀 뜨거든요. 이렇게 나도 머리 짓굴 때 이렇게 뜨는데 야, 인공지능이 이렇게 무섭구나. 사람 머리를 넣은 거 아니야. 사람이 서야 될 일자리 다 과학기술 다 빼앗아버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를 AI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 사람을 다스린다고요. 기계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기계 속에 이제 진다고요. 이 소리가 졌잖아요. 자,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되면 이때 이거는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영적,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당해요. 영적으로 조용하게 부드럽게 물어듯이 말해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아멘. 그 여러분 지금 앞으로 올 시대를 잘 몰라서 그런 모인데 실감이 안 가는 모인데. 정말로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지금 정말 심각해요. 이게 지금 앞으로 그 사람이 가진 뭐 앞으로는요 뭐 이제 심지어 의사도 필요 없고 무슨 뭐 약사도 필요 없고 시대가 말이죠. 지금 이렇게 AI가 다 해본다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할 일이 뭐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럴 때 해야 될 것이 1인 이를 교회화합니다. 이게 시급한 거, 이게 시급한 거 지금. 다른 게 시급한 게 아니요. 사람들 다 잡아먹습니다. 지금 이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어디에 빠졌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11장이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속에 다 사람들 다 잡혀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틀을 깨도록, 세틀을 갖추도록 만들어줘야. 거듭난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그럼 혼돈이 옵니다 지금. 인간 자체를 망가뜨리는 지금 사단의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 우리는 이런 일을 교회와 운동을 오늘 출범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평생에 한 번도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교회만 행사할 때 흉내를 내는 그런 수준에 살았다고 하면 정말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런 일을 교회와 운동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받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적극적 행동합니다. 적극적 행동. 적극적으로. 14절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28절로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게 뭡니까? 즉시로 행동력, 즉시로 행동을 보입니다. 즉시로.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 부끄러워가지고, 대낮에 사람 많을 때는 물도 안 떠오던 사람들 피해 다니던. 왜냐? 이 여자는 결혼을 다섯 번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살고 있는데, 얼마나 결혼을 다섯 번 정도 했다 그러면 속이 썩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하고도 속이 썩는데
다섯 남자, 지금 자 여섯 번째 지금 남자 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 사람 보기 싫어서 아무도 안 오는 대낮 오후 2시에 물들어 왔다. 그때 예수님이 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걸려들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눈이 팍 열린 거예요. 확 열려가지고 뭐야? 그냥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 부끄러워 먹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뛰어들어가.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살고 있던 내 삶의 모든 과거를 다 하는 그리스도 아니냐? 은혜 받으면요, 솔직히 뭐 1인 1교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주를 미친 듯이 보험 증가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즉시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 문, 현, 답이란 말이 있어. 이걸 뭐죠? 한문으로 예, 섬에 한문으로 쓸 이유도 없지만 어떻든 한문으로 열심히 한. 이 말인데 이거 왜 내가 이 말씀 하냐면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했는데 현명하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지혜롭게 답을 해줘. 그래서 우문현답이라 그래. 왜 제가 이 말씀이냐?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해주는 우문현답 그런 뜻이지만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문제는 현장 가야 답이 있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을 안 해봐서 그런 모인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자 예를 들어 보세요. 얘는 신경 다리가 신경통이 있어. 그래 걷지도 못해. 걷지도 못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1인 1 교회 운동을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 이 다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라니까. 이 다리를 끌면서 질질 끌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 보세요.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갑니다. 하나님 내 다리가 이렇게 아프지만 갑니다. 가보시라고. 신경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 가보시라고. 하나님이 그 신경통을 고쳐주십니다. 현장 가야 답이 있다니까요. 우리 문제는요. 현장 가야 답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다 제가 이야기하잖아. 내가 토요일만 되면 오후 2시에 전도를 나갔다 하잖아요. 장로하면서 사업하면서 그 바쁜데 오후 2시면 교회 와. 그렇다면 전도 나갑니다. 다 데려와. 막 부산에 막 제일 복잡한 데를 막 5천장 전도지 들고 YMCA는 5시간 전도지 5천장 들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이 맞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냐? 유치장 전도 시합니다. 집사 때 그랬습니다. 장로 때 딱 된 거죠. 유치장 전도. 전과자 있는 청년이, 전원이 내가 유치장 잘 압니다. 어떻게 해요? 가면요. 잘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메시지 하면 됩니다. 그래. 니 어떻게 하노? 제가 좀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남부경찰서 갔어요. 수영로가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나 처음 가, 나는 유치장, 파출소도 안 간 사람이 내가 얼마나 나가 보문생인데 내가. 그래, 처음 가서, 경찰 딱 가서 조사관, 그거 있더라고요. 담당이, 문 하나, 제가 담당이, 예, 그 교회 전도하러 왔다. 거기서 문을 열어줘. 딱 들어가니까, 시네마스코프 요래 쫙 되어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요래 쫙. 청청이 쫙 앉아있고, 제 이름, 제명, 이름, 제명, 이름, 제명, 나이 다 돼. 그렇게 해서 유치장 전도를 시작하는데 유치장은 여기 의자가 없습니다. 3시간 동안 서서 간증하고 또 내가 메시지하고 영접 메시지하고 이제 카드 주고 그렇게 하고 나면 3시간 걸려요. 7년 7개월 했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근데 서울 올라오는 바람에 못했어. 서울 개척한다 나오는 바람에 그 현장 가면서 나 뭐라고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유치장 전도 갑니다. 비디오 찍어주십시오. 그 왜 그런 기도인지 모르겠어. 비디오 찍어주십시오. 하나 비디오 찍으세요. 하,
그러면서 제가 막 간증 시와 찬양하고 내가 막 메시지하고 7년 7개월 개인 돈 다 내가지고 그 유치인 한시가 되면 다 들어옵니다. 몇 명 유치인 몇 명 유치 간수 몇 명 딱 사가지고 선물 사가 가가지고 다 나눠서 다 미고 그러죠. 보험주 영접관 어떤 때는요 100% 다 영접할 때 있어요. 80% 70% 100%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허진호 지금 그 장로입니다. 허진호 집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허 집사 변호사요. 서울대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이제 변호사요. 그 이제 간증 좀 해. 예, 간증.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딱 그 저 하면서 허 집사님 간증하겠습니다. 딱 예, 저는 부산 법원 앞에 있는 허진호 변호사입니다. 이러면요 죄수들이 뭐 변호사가 간증한다니까. 혹시 좀 어떻게 좀 해줄랑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간증하고 나서 메시지하고 예수 믿을 뻔 100%다 이제 100%다. 재밌습니다. 전도. 아멘 안 하나. 전도 재밌습니다. 전도 캠프 재밌습니다. 1년에 5천 장씩. 이분들은 눈썹도 깎다 안 하는 1년에 5천 장씩. 그때 와 이래야지. 와. 제가 옛날에 집에 다니면요. 제가 1년에 5천 장 이러면요. 와. 우리 교회는요. 들킬 값이 봐. 아무도 같은 것도 안 해. 그러니까 시간 없다. 현장 가면 답이 있다. 가장 가기 싫어. 가기 싫어. 토요일 오후 2시. 그때는요.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막. 그때는 복싱, 세계 타이틀 매치, 복싱, 야구 전부 토요일에 해. 그게 토요일에 가장 좋아하는 거다. 그걸 안 보고 가야 돼요. 가면서 치여. 괜히 내가 하재가지고 내가 코가 끼가지고 그때 내 시편 성경을 읽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진짜 울면서 간다니까. 갈 때는 진짜 가기 싫어요. 어찌로 갑니다. 할 수 없이. 근데요 가서요 막 간증 찬양 막 듣고 하고 소설 올 때는요 진짜 막 신나게 오는 거요. 야 그렇게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근데 보세요 하나님 다 책임져. 네. 어느 정도 책임지냐? 죽을 때까지 책임져. 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 따라하세요. 우문 현답. 현장 가면 답이 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만들어서 가보고. 교회가 하라는 적 없어요. 나는 스스로 만들 기도하다가 야 우리 가보자 기도하다가 다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 온 적도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뒤집는 전도운동, 기도운동 난리를 지키는데 단 한 번도 언급 자체도 안 했어요. 유치장을 누가 전도한다든가 무슨 뭐 노방전도를 해서 막 난리 지킨다든가 학교 가서 사다 가서 복음 좀 막 교회 부흥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은 고개 숙이면 원고를 처음 끝까지 똑같이 읽고 한 자도 글자 안 틀려요. 요래 들지도 않습니다. 요렇게 끝나요 설교를. 내가 캐시온입니다. 불신자 한번 전도해봤는가? 불신자 한번 진짜 전도해봤겠나? 영접 메시지 할 수 있겠나? 한국의 목사들요 영접 메시지 종이 딱 던져서 불신자 영접 시기부 메시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가서 전도 안 해보고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 생고생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 내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학생들 우리 동기들이잖아요. 한 800명입니다. 동기가 80이래가 80. 그 나를 강사로 세워서 부흥해 달래. 그 전도사들 나를 내가 누군 줄 아니까 전국 집에 다니고 아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가라 그랬어요. 야 너 여기 왜 왔냐? 신학교 왜 왔냐? 전도해 봤나 너? 너 기도해 봤어?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 누려봤어? 어떻게 이 와서 돌아가? 지금이라도 좋다 돌아가라. 기도원이요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온걸 하나님 네가 돌아 보내라. 보내 너무 많다. 보내 하나님 보내라 보내요. 만 명 보내. 그 메시지를 했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예, 현장 가보세요. 시간 낭비 뭐 여러분 뭐 하기 싫고 체질 자체가 아예 체질 아니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이제 거기서 답이 다 나와요. 전도 현장 회복하면 영육관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네. 1인 1 교화분도 이건 내게 답 찾아야 돼요. 자 복음의 세 번째 복음의 완주자. 제가요 이게 전국 집회 다니며 한 간증 내가 한 것들 말하면요 밤 늦게까지 다 시간 안 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고요? 이건요 시간 없으니까 세계를 품는다 그런 뜻이에요. 세계를 품는다. 세계를 왜 품는다가 왜 복음입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 속으로.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게 세계를 품는 거 아니고 뭐였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세계를 품는 겁니다. 아멘. 내 하나 개인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이 뭡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세계를 품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아멘. 그래서 237 나라 복음아 복음아 떠들 거 없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요. 정말로 이걸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본당 헌당이에요. 우리는 본당 헌당이 안 되고는 이거 계속해서 이거 미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세요. 하나님 약속했으면 들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 주부를 보면서도 우리 장로님도 왜 그래요? 정말 짰습니까? 안 하기로? 왜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헌거하고 지금 작년부터 오고 있는데 계속 몇 년 됐는데 왜 그렇게 어? 다들 그렇게 어려운 걸 알지만 하나님 결단을 못하고 못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하셔서 빨리 끝내야 마음껏 성교하고 이거 끝내야 내가 언제 살아날지 모른다니까. 이게 끝내야 내가 어느 날 싹 사라질 건데 이것 때문에 못 끝내야 못 사라지지 않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237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 하기 위해서 빨리 본당 헌당이 돼. 이게 빚이 너무 많아. 빨리 끝내야 힘 있게 선교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약속하고 하나님 내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1600명이 140억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빨리 빛의 경지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속에 지금 절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결론입니다. 3피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단 말 있죠. 3피인을 일찍 터뜨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운동 경기 하다 보면 막 야 우리 이겼다 3피인 팍 터뜨리잖아요. 3피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의 다 이거 막 그야말로 이거 이긴 거나 마찬가지고 그 이게 나한테 다 됐기 때문에 야 3피인 터뜨리자 이거 이겼다. 했는데 그 마지막 결승점에서 그 방심하는 발음 다른 놈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방심. 이 방심. 3피인을 먼저 터뜨렸다. 방심하는 순간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여러분 추격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추격자가 있어요. 추격자. 그래서 여러분 꼭 영적인 완주자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뭐요? 영광의 멸류관, 멸류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승리의 멸류관, 하나님께 주실 줄을 믿고, 내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방심하지 말고 완전 원리스가 되어서, 원리스 되는 피스메가 되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기관이 우리 부서가 우리 장로회부터 해서 우리 모든 안수집사의 권사회 우리 모든 남녀 전도회 모든 부서들이 다 우리 태행하부까지 다
1인 1교회화 운동에 모두 다 동참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시간 되고 이게 지금 엄청난 축복의 과정이 언약 여정 속에서 여러분 치유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원리스 파워가 어떤 건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1인 1 교회 운동을 통해 내가 치유되고 1인 1 교회를 통해 정말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237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